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짐영 킴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 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이십니다. Jim Young Kim, a Korean American, achieved many firsts as an Asian in the US. 자, 한국계 미국인인 짐영 킴은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김영이라고 하냐, 영, 김용이겠죠. 영어 이름 짐이 있고요. 미국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많은 첫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자, 뭔가를 업적 같은 걸 달성하다 할때 to achieve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뭔가 최초의 뭐 아시아인 뭐 최초의 아시아계 뭐 이렇게 first가 붙는 일을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He led Dartmouth College, a prestigious Ivy League institution, from 2009 to 2012 as its 17th president. 자, 일단 이제 그 퍼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자, 이분이 제17대 총장입니다. 대학교의 프레지던트는 총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어느 대학이었냐면 바로 Dartmouth College, 다트머스 대학이었는데요. 다트머스 대학은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미국의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명문이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런 걸 얘기할 때 prestigious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명문 아이비리그 교육기관인 Dartmouth College에서 총장, 가장 이렇게 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 있는 그런 위치를 역임했다는 거죠. He then served as the 12th president of the World Bank from 2012 to 2019. 자, 12년까지 다트머스 칼리지의 프레지던트를 역임을 했고, 그 이후에는 뭘 하셨을까요? 12년부터 19년까지는요, 세계은행 프레지던트가 되겠습니다. 세계은행의 프레지던트는 보통 총재라는 말을 쓰는데, 세계은행 총재로서 복무를 했다, 역임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serve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최초의 뭐 아이비리그 대학 아시아계 출신 총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최초의 또뭐 세계은행 총재 이렇게 된 거죠.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ights global poverty and helps developing countries grow. 자, 앞에 나온 World Bank가 정확하게 뭐야라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 붙어 있네요. 이 국제 기구는요. 자, 전 세계적인 poverty, 빈곤, 가난과 싸우고요. Developing countries 하면은 개발 도상국이 되겠습니다. 개발 도상국이 성장하는 걸 도와주는, 그쵸? 우리가 developing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이렇게 나라라고 해서 우리말로 얘기할 때 개발 도상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게 developed, PED라고 쓰면은 이미 다 개발이 된 나라들이라고 해서 보통 선진국을 일컬을 때 쓰는 영어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On July 24th, 2023, Yongnam University awarded him an honorary docto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for his continuous effort to end poverty and enhance global health. 자, 최근이네요. 작년 7월 24일입니다. 2023년도 7월에 영남대학교 측에서는요, 이분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명예박사학위는 우리가 an honorary doctor of 이제 뭐뭐뭐가 되겠죠. 그 분야가. 그래서 국제개발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를 했는데요. 자, 어떤 이유로 했을까요? For his continuous effort. 지속적인 노력이 되겠습니다. 가난을 종식시키고 전 세계의 그런 복원을 갖다가 또 증강하는, 그렇죠? 또 높이는 그러한 이분의 지속적인 노력을 치하해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짐영 킴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부분 한번 넣어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개발도상국, 이제 발돋움하려는 그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developing countries라고 해서 ing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